중국 관광객들 겁내만. 이거 다 중국 관광객들이잖아.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워킹 스트리트입니다. 워킹 스트리트. 여러분들 갑시다. 워킹 스트리트. 못 찍겠네요. 갑시다. 아, 중국 사람들 다 엄청나다. 길을 얘네들은 다 막고 있어. 왜? 와, 다 중국 사람들 패키지. 깃발 부대. 여기는 슈톤 하우스. 여기는 보통 9시에 문 여나? 야, 얘네들 일로 이사 왔는데? 야, 저쪽에서 일하다가 일로 이사 온 거 같은데? 얘네들? 왜? 쟤네들 자주 이사 오네. 자주 이사 와. 여기는 워킹 스트리트 파타야. 야, 얘네 칸막이 치웠네. 그렇지. 칸막이 키웠죠, 여기. 내가 예전에 이거 칸막이 치니까 사람이 없지. 왜 칸막이를 쳐? 지금 칸막이 이거 없앴네. 이 집이야, 이 집이. 그러니까 예전에 칸막이를 치고 장사를 하면 손님이 오나? 안 오지? 뭐 아고고는 아직 뭐 문을 안 열어서 뭐 8시 애들 출근하네 이제. 애들 출근하고 아직 출근을 안 했지.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이제 출근 시간이지. 이거 출근들 한다 애들. 열심히 살아. 그쵸? 아가씨들 이제 출근하자. 아가씨들. 그쵸? 야, 워킹이 좋긴 좋아. 이제 애들 준비하네. 아직 출근 전. 출근해서 지금 안에서 화장하고 있네요. 뭐 다. 아가씨들. 화장. 이거 뭐야? 여기 처음 오는데, 아고고? 원래 있었네, 여기? 이거. 이거 처음 오는데? 좋아. 여기는 캔디 클럽. 여기도 아고고 골목이고, 여기도. 여기 버거킹이 생겼네? 버거킹. 야, 그새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여기는, 캔디 클럽. 그래도, 좋아. 워킹이 좋다. 1번 한번 쳐주세요. 워킹이 좋다. 1번. 여러분이 보기에 워킹이 좋다. 1번. 야, 이거 아직 안 들어왔네. 애플. 이거 애플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거. 아고고. 저거 애플 한국 사장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저거. 여기는 뮤직 카페. 뮤직 카페. 아우, 좋아.
아, 이제 애들 출근하는 것 같은데. 예. 좋은 곳이에요. 워킹. 하긴 워킹이 볼 게 많지. 네. 그쵸? 핀업. 네. 네, 치고. 네, 핀업. 네. 어, 여기는 치고. 네. 좋은 곳이죠? 네. 여기 클럽이, 아, 이 클럽을 나눠 한번 나중에 한번 내가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클럽. 예, 여기. 아이고, 아, 야. 우리 아가씨들. 아. 지금 홍익하는 거 어디에 가는 건가요? 네. 아, 저거는 저거예요, 저. 뭐, 마사지 같은 거, 마사지. 네, 여기서 마사지 홍익하는 거는 엉아들이에요, 엉아들. 엉아들 마사지 홍익. 아. 마사지만 하는 건 아니 같죠? 예, 이해 가시죠? 예, 마사지만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쇼 하는데, 예, 막 쇼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데는 호객하는 데 따라가면은 조금, 예, 비싸다. 호객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비싸요, 비싸. 아시겠죠? 예.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홍익항이든 하는 데는 거의 다 비싸잖아요. 똑같아요. 에. 한국이나 여기나, 에. 똑같습니다. 비싸니까 절대 홍익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특히 러시아 클럽 같은 데는 한 잔 먹으면 얘네들이 금이 여러분들 보통 한 200바트, 250바트 하잖아. 근데 가격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금 한 잔에 뭐 400바트, 500바트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200바트, 250바트인데 예, 아니에요. 예, 한 잔에 400바트, 400, 500바트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드럼을 주문할 때, 아가씨 사줄 때, 가격표를 먼저 보세요. 얼마짜리 사줄 건지.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기는 알락골목. 내가 아까 국수 먹은 데가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이쪽, 여기는 알락골목. 제가 국수 먹은 데. 갑시다. 야, 여기는 알락 클럽. 골목에 여기는 여러분들 좋아요 골목도 클럽이 많죠? 여기도 클럽이고 욜로에서 좀체 빅마켓으로 가봅시다. 우리 구독자님이 좀팀 빅마켓이 궁금하다고 해서 골로 지금 갑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겁나 덥다 이제. 하도 걸어다 하니까 더운데. 더워요. 걸어다녀갖고. 야 여기 아. 아, 38시구나. 파킹하는데 38시네. 야, 오토바이 주차하는데 38시야. 겁나 비싸. 그러니까 워킹 쪽에는 비싸더라고. 기본이 20바. 여기는 알락골목입니다. 알락골목. 여러분들. 우리는 성태우르. 야, 뭐냐 이거? 야, 뭐야 이거? 근데 원래 저렇게 두 건을 잠깐만요. 저거 두 건을 쓸 정도면 아 거기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한국 분도 거기 되게 많이 모시더라고요. 예, 다들 거기 되게 좋다고 하던데. 저는 안 묵어봤는데. 예, 제 시청자분도 거기 많이 묵었어요. 예. 피자 맥주요? 아마 피자 맥주 파는 데는 없지 않을까요? 바에서? 예, 바에서 피자 파는 데는 없는데. 내가 부아카오에서 트리타운 있죠? 거기 쭉 들어가면, 피자, 왼쪽에 피자 팔고, 오른쪽에 맥주 바가 있어요. 그 맞은편에서 피자를 한 판 주문하고 맥주는 바에서 주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아가씨랑 같이 피자를 먹으면서 오손도손 대화하시면 됩니다. 알았다 1번. 바에서 피자 안 팔아요. 레스토랑은 팔 같지. 야, 내가 씨야.
아, 저 아가씨들한테 내가